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주요 장면을 그 사이에 보여드리죠. 6번 홀, 파3 홀, 이수민의 두 번째 샷. 자, 버디로 연결되면서 이수민 선수가 기분 좋게 선두권으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앞권은 27번 홀 박상현의 버디 퍼트. 이게 들어갔어요. 결정적이었죠. 박상현 선수 마지막 우승이 2014년이었고요. 역시 같은 17번 홀 이수민의 버디 퍼트. 떨어집니다. 그린 바깥에서 이게 버디로 연결. 두 선수에게 17번 홀이 좋은 기억. 좋은 기억을 주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 홀 두 번째 샷. 들어왔어. 저는 여기서 뛰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샷이 그린 뒤로 갔고. 세 번째 샷이 볼을 튕기면서 그냥 들어갔고. 중요한 파퍼. 이 퍼트 하나가 연장을 부르는 퍼트였습니다. 통산 5승에 도전하고 있는 박상현의 경기였고요. 이수민의 세 번째 샷. 사실 이 샷도 참 멋진 샷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위치에 공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들어가면 우승이거든요. 왼쪽으로 약간 당겨지면서 결국 보기가 기록됐고 에이드 언더파로 박상현과 동타가 됐죠. 그래서 연장에 가게 됐습니다. 에이드 언더파로 이수민과 박상현 두 선수가 경기를 마쳐서 두 번째 연장이 시작됩니다. 18번 홀입니다. 이런 결정도 필요하겠네요. 오른쪽으로 밀리죠. 오, 갤러리한테 맞고 다치지 않았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렸어요. 갤러리 쪽으로. 네,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을 본 박상현 선수. 아, 이게 또 운이 좋았어요. 괜찮네요. 네. 맞고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갤러리가 없었으면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도 골프 카트길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맞았다면 튀어나갈 수 있는데 막아줬어요. 운이 좋았어요.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본 박상현 선수는 조금 더 편하겠죠. 아마 그 이수민 선수도 앞쪽에 있는 나무가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까 그 이창호 선수가 맞았던 그 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금 박상현 선수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박상현 선수는 저 위치라면은 아까도 그거보다 밑에였지만은 팔을 세이브한 기억이 있고 이수민 선수는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기서 팔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간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상현 선수는 편안하게 그래도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의 상황인 만큼. 그럼요. 일단 뭐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붙여놓고 기다려야 되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2013년에 아마추어 신분. 이야, 이렇게 되면은 안타깝네요. 박상현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바로 앞에 와 있거든요. 오르막바시. 네, 거기 박상현 선수가 2012년 4등, 2014년 2등, 2016년 우승에 우승. 도전합니다. 네, 바로 이 우승포시입니다. 본인의 통산 5승째, 2대회 첫승, 박상현. 네, 우승입니다. 박상현. 어제 그 홀인원 직전까지 했었던 네. 박상현이 대단하네요. 야. 축하합니다, 박상현 선수. 그리고 이수민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례 박수입니다. 박상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거죠. 아, 아들이 도망가요. 자, 그 기.